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와, 이거 대단한 게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특히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여러분을 느끼지 않고. 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자, 이거 아시는 분? 덕분스쿨 공부하면 됩니다. 와, 박수! 덕분스쿨 공부하면 정확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덕분스쿨 공부해본 사람은 이 답이 뭐예요? 네? 이거 대답을 못하네? 네? 함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자, 요건 해볼게.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자기한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걸 알면 사람에게 기대지 않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자면, 이거는 문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다. 즉, 분리가 안 된다. 이렇게 바르게 알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살게 된다. 쉽죠? 네. 덕분스쿨 공부하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다. 근데 아는 거하고 실천은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함께 살려고 해야 돼요. 사람하고 함께 살려고 해야 돼. 함께. 왜 함께 살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아시겠지? 내가 뭘 주려고, 뭘 주지 하고 주려고 함께 살려고 해야 돼. 그리고 기대는 거하고 다르지. 그러려면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인 줄 알고 그 능력을 끄집어내서 쓰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즉, 뭐든지 줄수 있는, 이미 이제 갖춰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면 이걸 꺼내서 쓸줄 알아야 뭘 주지 하면서 계속 살 수가 있어. 기대는 게 아니에요. 와라, 죽게! 이렇게 산다는 거지. 사는 게 다르지. 그리고 뭐, 와라 하고 주니까 계속 몰려오니까 외로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함께 하니까. 이런 삶. 멋진 삶이지요. 이게 바르게 알아야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니까. 계속 함께 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줄까? 오늘도 뭘 줄까? 하면서 사는 거죠. 네, 이미 갖춰져 있는 이걸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돌아가신 뒤에 네 주머니에다가 써도 써도 줄지 않는 거 이어줬는데 그거 사용하고 없냐 물어. 그거 진작에 잊어야 했는데 지금 그거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지. 덕분스쿨 인연이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하. 덕분스쿨 인연이 되면 네 호주머니에 써도 써도 줄지 않는 법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었다. 오늘도 이 법의 창고 꺼내서 쓰는 여러분 되시면 지구에 온 보람이 있지 않고 또 덕분스쿨 인연 만난 기쁨과 함께 누리지 않겠어요? 네, 덕분입니다. 내편님은 취미가 바다 낚시인데 생선을 먹을 때는 어떤 마음을 먹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아, 요건 이제 좋은 질문인데, 자, 여러분들이 바다 낚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바다가 뭐예요? 바다는 받아준다 이 말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예요. 이걸 읽을 때 바다라고 읽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낚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세월을 낚는 건가? 이걸 보시라고. 어떤 분은 세월을 낚고 있어요. 왜냐하면 낚시 바늘이 고기가 안 물도록 해놓고 물에 담가놓고 강태공이 그랬다고 낚시 바늘을 매일 들어놓고 있는데 고기가 못 물게 왜냐면 이렇게 낚시를 꼬그려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해놓고 먹고 걸려오지 않게
새우를 낚는 낚시도 있다. 근데 바다 낚시가 새우를 낚는 낚시인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다 낚시를 왜 하는가를 왜? 재밌어서. 이게 이제 바다 낚시가 재미있어서 할 때 이 재미가 무슨 재미인가? 고기를 낚아 올리는 재미인가? 그 바다에 나가서 노는 게 재미인가? 이것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고기를 딱 물고 땡기는 이 스릴, 기쁨, 이 느낌이 좋아서 하는 건지 그 넓은 바다가 좋아서 하는 건지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요. 이 고기라는 분이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고기가 무심히 안 있는 고기가 간혹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람들도 무심히 있으면 누가 뭘 해도 그냥 지나가서 그 사람은 관계가 불편안해져요. 왜 무심히 있어가 흘러갔으니까. 뭔 소리 해도 그냥 흘러갔어. 그럼 다음에 봐도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고기 중에도 무심히 안 했는 고기는 딱 걸려들었을 때 괘씸한 놈, 내 목에 걸었어 이렇게 하면 그게 갑으로 돌아와. 실제로 낚시를 많이 하신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분이에요. 제하고 인연이 돼서 아시는 분인데 돌아가실 때 이 목 엄청 고통받아. 그래서 제가 일러줬어요. 평소에 낚시를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알아둬야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우리가 배추벌레를 잡을 때 배추벌레들도 거의 다 무심해 있어요. 근데 간혹 무심히 안 있는 배추벌레가 있다고요. 근데 차이는 작으니까 큰 힘은 못 쓰지만 아주 은근히 이렇게 사람한테 괴롭힘을 주는 게 있어요. 복수한다고. 어떻게 복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체들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꼭 미리 오늘도 예를 들면 배추벌레를 만약에 퇴치하러 간다면 미리 전날 이야기하면 좋겠죠. 내일 가니까 뭐 몸 바꾸기 싫은 사람들은 빨리 이사를 가시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몸 바꾸고 싶어서 있는 줄 알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연락하고 간 거잖아. 바다 낚시를 갈 때도 아직 나는 고기로 살고 싶다면 조기로 가세요. 고기를 안 있으면 될까요? 고기만 안 있으면 안 잡을 거 아니에요. 초기로 가세요 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 무는 분은 몸을 바꾸려고 하는 줄 나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소통을 미리 하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우리 통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이발할 때도 나무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하세요. 왜? 자기가 이발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데 그대로 해주는 게 좋거든. 근데 나무한테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하면 이발 해주고도 돈 못 받아. 실제로 돈 못 받는다니까 다시 뭐 머리 선질 다시 해달라 그러고 뭐 구시렁구시렁 해요. 그래서 항상 소통을 하시고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생명체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그게 빛이고 에너지라. 죽을 수가 없어. 죽일 수도 없고 여기까지는 알더라도 생명체가 아직은 자기가 죽을 까봐에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고 뭐 분별심에 죽을 까봐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거짓말해. 자신이 빛이고 에너지라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일 수도 없지만 자기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 산소 같은 것도 똑같아. 산소도 내가 우리 아버지 산소 좋게 해줘야지 막 이거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소 달랐다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 왜 산소도 생명체라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줄까요? 내가 며칠 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돈 있다고 그냥 막 좋게 한다고 뭐 했는데 좋게가 거꾸로 안 좋게로 바뀔 때가 있다. 그럴 때 산소가 달랐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는 생명체니까 꼭 소통을 하고 하면 된다. 요걸 꼭 일러주고 싶네요.
자, 생선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냐면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저 고마워하면서 먹으면 돼요. 고마워하면서 먹으라고. 목숨 바쳐준 덕분에 내가 건강해서 빛나게 쓰겠습니다 하면 충분합니다. 어떤 기도, 요런 기도 하면 돼. 고마워하면서 내가 빛나게 쓰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리고, 생선은 여러분 생명을 선하게 해주러 우리 곁에 있다 생각하고, 생선 먹을 때 내가 생명을 선하게 사용하자. 즉, 선하단 말이 전체를 이롭게 한다. 이런. 그래서 단백질 보충도 생선으로 하시면 참으로 좋다 하는 것도 제가 참고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생선 중에서 저는 염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집안에 보면 제일 막내가 멸치인데, 보면 형님들은 꽁치, 칼치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그 멸치로 이렇게 단백질 보충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지혜롭게 가볍게 소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 공급이 되니까 굳이 막 큰 짐승을 잡아서 먹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